안녕하세요. MP풀 포스톤 플레이어스 진행을 맡은 변기수, 장기영, 박진입니다. 네, 차례차례 지금 8강 진출 팀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글아이가 뮤지컬 팀을 누르고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샷! 샷! 오! 어마어마하시네, 형들. 샷! 샷! 어우, 아빠가 올라갔다, 이거. 올라갔어. 나이스 샷! 와, 기가 막히다! 오케이. 굿굿. 이글아이! 나이스! 나이스 파! 아, 아이들아. 고생하셨습니다. 뮤지컬 팀은 추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매치 플레이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뮤지컬 팀이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진희 프로가 응원하던 뮤지컬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겠어요? 저 너무 슬펐어요. 아, 슬펐어요? 아쉬운 게 아니고 슬펐다. 야, 이건 진심이어서 이글아이 팀이 이기고도 약간 슬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글아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보신다면 엄청나게 힘을 내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억지로 우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자, 현재 상황은요. 이글아이 팀 거침없소 그리고 5강팀이 8강에 진출했는데요. 오늘 네 번째 티켓을 놔두고 피지컬이 남다른 두 팀이 격돌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5강 거침없소. 네. 아,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한 플레이가 오늘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경기를 펼치게 될지 지금 한번 만나보실까요? 빨리 큐! 안녕하세요. 전 농구선수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농구선수 양희승입니다. 네, 팀명을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 양희승 친구가 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고민 3초만 했어. 3초만에 우지원의 우, 양희승의 승. 그래서 우승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이번 목표도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접수한다. 우승! 일단 저희 그 상대팀이 야구선수 출신이어서 워낙 장타자고 연습 라운딩 때 태성군은 나왔는데 민혁 씨가 안 왔습니다. 비밀 병기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양희승이라는 우리 또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정확성? 네. 예, 정확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가 연습 라운딩 했을 때 좀 홀을 특성을 조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좀 순서를 좀 정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예. 안녕하세요. 전 야구선수 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야구선수 출신 배우 이태성입니다. 사실 야구 후배예요. 17년, 18년 전에 네. 저희 같이 야구 굉장히 있습니다. 오래된 사이고 사실 이번 이 방송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자꾸 전화와가지고 요즘 스코어 어떠세요? 요즘 계속 못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그랬더니 아유 불안하다뇨 막 이러면서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신 있습니다. 지금 앞서 그 우승팀이 인터뷰를 했는데 민우혁의 우 그리고 이태성의 성으로 해서 우리는 우성팀이요. 우성팀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우성이요. 네. 이런 거죠. 오늘은 우리가 우성이요. 치는 건 우리가 전문 우성. 요즘에 이제 태성 씨가 드라이버 샷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린 주변에 숏게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홀을 좀 잘 나눠서 네. 또 저는 이제 아이언 샷이랑 퍼팅에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걸 잘 작전을 짜면은 충분히 우리가 우승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적어도 야구가 농구는 이겨야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네. 작은 공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이 네. 더 작으니까 형님들은 큰 공으로 하셨잖아요. 워낙에 3점 슈터였기 때문에 이 홀컵에 넣는 게 자신이 있어서 맞춰보니까 어제 뭐 호흡도 잘 맞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제가 잠을 못 잔 것 빼고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골프에는 핑계가 100가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그렇죠. 오전 라운딩 할 때는 잠 안 잠 못 자죠. 그렇죠. 그래서 성적 컨디션 비슷하죠, 지금? 저는 되게 비슷해요. 네. 저만의 루틴이 이렇게 잠 안 자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잘 묻어가겠습니다. 오늘 꼭 좋은 모습으로 농구를 이기는 야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승팀 파이팅! 네, 저희는 뭐 저희 팀명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자, 우승으로 가겠습니다. 우승팀. 네. 자, 하나, 둘, 셋. 우승팀 파이팅! 파이팅! 야구 대 농구. 나이스! 스포츠인의 자존심을 건 승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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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네 번째 8강 티켓의 주인공은 16강 제4경 지금 시작합니다.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엔피클 포썸 플레이어스. 4강전까지는 9홀 포썸 매치 플레이를 펼치고 결승전은 18홀 포썸 매치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드디어 시작됐네요. 우성과 우승, 네. 우승과 우성. 네. 과연 어떤 팀이 기선제압을 할지. 자, 우승팀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즐기자, 즐겨. 즐긴다고? 즐기면 안 되지. 부드러움 속에 즐기면서. 우지원 선수가 먼저 티샷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분 다 피지컬이 진짜 좋으세요. 네. 뭐 들어갔어? 큰일 뻔했어. 어? 뭐 들어갔어? 큰일 뻔했어. 야, 저 일부러 스팅어 샷을 친 건가요? 센터로 안 갔어요, 센터로. 센터로 갔어? 네, 좀 덜 맞았어. 아니, 약간 탑볼 맞았어, 여기. 아니, 볼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아니, 아니, 큰일 뻔했어. 여기 왔지, 여기. 아마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볼이 아예 안 보였어. 어디지? 우성팀 화이팅! 살짝 기분 좋아졌어요, 이태성 선수. 자, 우성팀의 티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 와, 카메라 감독님. 야, 약간 드로우가 걸렸나요? 아, 왼쪽으로 많이 감겼네요. 도로를 막고. 그래도 살았나요? 와, 다행입니다. 야.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안 맞았는데. 괜찮아요. 내려온 것 같아. 카메라 감독님을 훌쩍 넘기는 아주 장타였어요. 두 팀의 희비가 교차한 티샷입니다. 네.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거리가 한 60 이상, 70 정도 때려야 되지. 와, 너무 많이 나간다. 컨디션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네. 나쁘지 않은데. 엄청 많이 나시나 봐요. 아, 거리 진짜 많이 나요. 역시 야구 선수들이라 거리가 그러니까 짱짱한데. 아우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희승이의 우리의 동기감으로 승부를 봐야지. 일단 첫승 무조건 이기고 가자. 잡고 가야죠. 우리가 나이로밖에 안 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진짜 중요해. 어퍼로치 붙이고. 야, 첫 홀이 중요합니다. 나인홀 경기라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어디가 있을까? 난 아예 형골을 못 봐가지고. 아니, 봤는데 낮게 약간 탑볼 속으로 빠졌어. 아, 진짜? 나 완전 이거 잘못하면 물로 들어갈 뻔했어. 아, 지금 200 남았겠다. 와, 200 쳐야 돼. 진짜? 형골 여기 있다. 와, 아직도 멀었네. 여기서 뭐. 그랬네, 우드 잡아야 되겠네. 우승팀은 페널티 구역을 넘어 페어웨이 초입에 있습니다. 네. 우성팀의 티샷은 100m 안쪽 짧은 거리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훨씬 유리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피니치는 아핀입니다. 첫 홀이니까 부담없이 일단 가자. 형 주변에는 갖다 놓게. 주변에. 주변에 갖다 놓게. 이거 맞아. 주변에 갖다 놓게. 부담스러울 거야. 부담스럽죠. 190m. 190.
근데 워낙 양희승 선수가 고수예요. 어우, 첫돌이라 긴장되네. 와, 안 올려도 돼. 그냥 근처에만 갔다 놔도 오케이. 돼. 오케이. 그럼. 그래도 200m라는 거리가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오, 오 좋은데요? 잘 쳤어. 자, 깔끔하게 치셨습니다. 네. 자, 우승팀의 세컨샷 올라갈지? 와! 이것이 바로 엔딩풀 포스터 플레이였습니다. 와! 힘들고 있어요. 자, 박지민 프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도 할 수 없는 샷이에요. 와, 200m를 우와. 저렇게 푸실 수가 있나요? 우와, 나이스! 갑자기 우승팀이 갤러리가 됐습니다. 올라갔지? 나이스! 아싸! 헤이! 아, 역시! 헤이! 역시! 우리 팀 에이스야. 대박! 와, 핀을 붙이셨어. 우와! 이러면 살짝 부담스러운데? 살짝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 부담스럽죠. 190m로 저걸 올렸다고? 그래! 마음대로 쳐! 내가 다 해줄게! 아, 나는 응? 그린 주변만 가도 야, 내 티셋이 살짝 들맞아가지고 되게 미안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역시, 그럴 수 있어. 역시 우리 우승팀, 농구팀은 진짜 그럴 수 있어. 그게 이게 골프야. 이게 아무나 이게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어. 핀까지는 92, 엣지까지 81. 자, 이어지는 우승팀의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듬 좋은데요? 리듬 좋은데? 리듬 좋아요. 네. 어, 내려와. 안전하게 잘 올려놨습니다. 야, 두 팀 다 멋진 세컨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오, 나이스. 내려와. 오케이. 괜찮아. 온다. 내려와. 나이스. 나이스. 투혼과 투혼인데 괜찮아. 아, 명승부인데. 양희승 선수의 세컨샷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보다 공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발을 끼지 않고 가볍게 스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야, 다시 봐도 이거는 우와. 다시 봐도 참 멋지네요. 네. 근데 공이 이제 홈쪽으로 흘러잖아요. 네. 저거는 전략을 세운 건가요? 지금 양희승 선수는 어저께 연습 라운드를 했거든요. 네네. 저분 정도의 실력이면 어느 정도의 그린 파악이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없어. 저기서도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있기 때문에 안쪽만 봐도 돼. 안쪽이나 끝이야. 약간 바깥쪽. 어. 끝. 태울 거면 약간 바깥쪽. 일단 우리가 넣고 보자. 먼저 버디를 하죠. 아, 그렇죠. 이게 좋아요. 기에 눌리면 안 돼요. 일단 넣어버리면 저쪽에서 흔들리니까. 버디, 찬스. 자, 홀을 향해 갑니다. 아, 이렇게 약하게 치고 뭘 넣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태울 거였으면은. 저희 오케이죠? 아닙니까? 우리 우성팀은 약간 편하게 치셨나 봐요. 저거 남겼는데 오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요? 네. 저희 오케이죠? 에? 아닙니까? 에? 뭐라고? 일단 마크. 버디포 다시죠. 아, 우리 오케이 같은데. 아, 컨시드는 상대방이 주는 거죠? 네네. 아니요, 많이 없어 있으면. 이리 와서 봐봐, 뒤에서. 그래도 이 뒤쪽나 이걸 무심 못해요. 그리고 이게 스탠스 라이가 있어, 스탠스 라이. 스탠스 라이가 있어서. 끝도 봐야 돼. 어, 스탠스 라이가 있어. 내리막 있어. 내리막 나기가 쉽진 않아. 여기가 마운드라서 이렇게 오르막 갔다가 내려온 거. 자, 우승팀의 버디 챔. 와! 나이스 버디. 야!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이걸 버디를 만들어 내네요. 시작을 버디로 출발합니다. 16강 제4경기. 그림 같은 플레이로 우승 원업. 야, 대박이다. 첫홀 1승 원업. 아, 정말 티샷 처음 했을 때 들맞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랬는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괜찮아. 근데 이게 확실히 농구팀이 이게 팀워크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손을 많이 맞춰봤잖아요. 어려울 때 또 한 번 넣어주고 우리가 또 패스해주고 이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자,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 우승팀으로 완전 넘어갔거든요. 네. 우승팀은 여유까지 있어 보여요.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버디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리듬, 여유, 이 양희승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부드러운데 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키 큰 키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리도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야, 거리도 많이 나갔지만 카트더러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네네. 가고 걸렸네요. 좀 말렸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힘이 들어갔나 봐. 저랑 되게 비슷해. 아까 힘이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어지는 우승팀의 티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성 선수도 거리가 좀 나거든요. 약간 탑법이, 야구 탑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번트 되듯이 스윙을 했어요, 지금. 와, 배우의 양감. 나이스, 나이스. 굿샷. 나이스. 굿샷. 아, 좀 말렸어. 좋은 위치. 야, 너 드라이버 완전 진짜 잡았구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첫 홀이라 막 세게 못 때리겠더라고. 일단. 아니, 너무 좋은데? 가운데로. 어제하고 좀 틀린데? 어제하고 좀 틀렸어. 툭 되는데? 2번 홀 333m 파4홀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한쪽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한쪽은 가운데 있는데 어떤 팀이 더 유리한가요? 우승팀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세컨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승팀이 그럼 세컨샷을 잘해가지고 우승팀이 우승, 많이 우승. 125 나오는데, 오르막? 125. 야, 125 정도면은 저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9번 주세요. 아, 그렇죠. 저도 9번인데. 실거리로 115인데 오르막을 좀 봐도 120까지 봐도 120까지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그린이 계속 오르막 그린이라 괜찮아. 형.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요 클럽 런도 맞아.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자, 125m. 자, 우승팀 추격해야 됩니다. 자, 우승팀의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좋은데요? 너무 왼쪽이다. 왼쪽이다. 근데 너무 왼쪽이다. 아마 발보다 공이 높은 위치라 클럽이 닫혀 맞으면서 거리가 더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훅라이라 더. 훅라이라. 예. 근데 우측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안전하게 온. 자, 이번에는 우지원 선수. 편하게 쳐, 형. 괜찮아. 우승팀은 지금 카트 도로에서 구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굿샷! 짧아, 짧아. 자, 짧다고 했는데 안 짧아요. 짧아 맞아요. 우와. 그렇게 짧진 않아요. 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올라왔어? 아, 우지원. 나이스. 모르겠다. 딸 뭐 어쩌고 맞은 것 같긴 한데. 온 됐어. 근데 조금 짧았을 수도 있는데 오는 돼 있어. 괜찮아. 아, 쫀쫀하다. 오. 쫀쫀한 승부.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인데. 근데 오히려 롱퍼보다는 저 정도 거리의 어프로치가 더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력이 되는 사람들 선에서요. 저는 아니네요. 네. 네. 맞아요. 계속 오르나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어프로치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한 거리 이상 되면. 맞아요. 나이스. 자, 이태성 선수의 우와. 어프로치 우와. 좋은데요? 좋아요. 그래. 우와.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진짜. 어려웠다. 태승이 어제보다도 좀 많이 다른 모습인데?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청 집중하네. 네. 자, 이어지는 우리 우승팀의 양희승 선수의 버디펏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승 선수 거리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2단 그린을 올라와야 합니다. 자, 올라오나요? 올라왔어요. 와. 우와. 너무 많이 와. 이 정도면 거의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거리는 맞았다, 거리는. 주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파펫이다. 약간 우측이지. 오르막 있어요, 오르막. 이거 마크 내가 해도 되지, 승아? 형이 칠 차례니까 형이 마크해. 이거 오케이 아니라고? 파펫이어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다 파펫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그랑이 되면. 오케이, 오케이. 네. 사실은 거의 컨시드인데.
신경전이 대단하네요. 잠깐 이러다가 저기 거의 지금 벤치 클리어링 나올 뻔했어요. 저부터 끝이 보인다 지금. 아니 안쪽이야. 저기 가까워서 한 컵 끝.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성팀의 팝업. 나이스 팝. 자신감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좋죠. 좋죠. 좋다. 자, 이제 쫓기는 건 우승팀. 왜 이렇게 잘 쳐? 쫄깃쫄깃. 소리 하더니. 네,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아마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 거리에서 빼기 시작하면 그날 골프가 잘 안 풀리는 날입니다. 맞아요. 나이스. 양팀 다 파로 이번 홀은 비겼습니다. 어렵지 보였는데. 역시 역시 농구 선수들이 잘 넣네. 이번 홀 두 팀 파 기록 우승 여전히 원어. 아우 재밌어. 아우 쫀쫀하다. 아니 야 보기가 없어. 우리 다 지금 막 파 아니면 버디 막. 아니 첫 홀부터 첫 게임부터 너무 센 상대를 붙여줬어. 아우 생각보다 대기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냥 가난해. 우리가 이윤인데 이렇게 하고 지는 거면 또 들 그죠? 너무 더러워져. 여기가 있어서 같은 우승조 같은데요. 저쪽도 저렇게 쫀쫀하게 치는데 원. 야, 감 잡아야지. 감 잡으세요. 한 올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우승. 아우 샷. 하지만 세컨 샷이 벙커에 빠지고 물러쳤어야 되는데 이어진 우지원의 세 번째 샷. 3온 마저 실패하며 위기를 맞는다. 추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우승. 기회가 왔을 때 반격해야 한다. 와, 진짜 풍에 갔다. 뭐야? 나갔다, 나갔어. 우와, 야, 와, 공 뿌개지겠다. 벙커가 넘어가는데 200한50 가까이 되거든. 캐리로 넘어가. 70 나간 거야. 캐리로 나가서 캐리. 와, 진짜. 어프로치 남았어 저기. 이번에 계속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응, 이번에 딱 잡고 가면은 경기도 재밌어져. 으쌰. 나이스. 아, 나이스. 우성 3온 성공. 어루핀이 어때? 나이스 나이스. 3번 홀 보기 퍼스를 시도하는 우지원. 들어왔다. 아~ 보기 실패. 아 내가 막혀야 돼요. 역시 보기 퍼스를 시도하는 민우영. 깔끔하게 성공.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다. 됐어 됐어. 아우 나이스 나이스. 포토 좋네. 아우. 이어진 4번 홀. 아 좋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승부. 야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쳐본 지가 언제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혁이가 지금까지는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놀랬다. 세 번째 샷에서 실수가 나온 양희승. 아 진짜. 이게 왜 이러지? 이태성의 세 번째 샷은 오 잘 쳤다. 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돼 안돼. 왜 이렇게 많이 가? 오 왜 이렇게 많이 가? 왜 이렇게 많이 가? 알 수 없는 4번 홀 승부. 최선이에요. 최선이야. 잘했어 여기서. 아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과연 결과는? 4번 홀 453m 파5 홀입니다. 우성팀이 세 번째 홀을 가져오면서 지금 타이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그린 주변에서 네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쇼게임의 대결입니다. 퍼터를 선택했네요. 오 태성아 나 믿지? 그럼요 믿습니다.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린 주변에서 무조건 굴려라. 프로도 굴립니다. 자 우성팀의 버디퍼 굴렸어요. 흘러 더더더더 더.
민우혁 선수 오늘 퍼팅이 조금씩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어저께 유일하게 민우혁 선수만 연습 라운드를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승팀의 어프로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뛴 것 같아요. 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들어간다. 우와! 이건 오케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넣어야 되네, 그럼. 아, 이거는 뭐 뺄 수가 감사합니다. 없죠. 야. 오, 나이스. 너무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이스. 이거 뺄 수가 없어. 내리막이죠. 중앙까지 많이 끝에서 많진 않아서 쪽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승팀이 반드시 이 퍼스를 성공시켜야지 이 홀을 비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안 돼요. 좀 과감하게. 그럴 수 있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네. 무조건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자, 이태성 선수의 팝헛.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이태성, 이태성, 이태성!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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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저건 약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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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약해. 자체가 약해. 아, 이렇게 해서 우승팀이 4번홀 다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다시 한 발 앞서가는 우승 원업.